파트 6은 전부 다 빈칸인데 글이 좀 길어. 그래서 단어나 구 표현이나 문장을 넣는 것인데, 휘 문제도 있고 어법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파트 5가 좀 확장된 게 파트 6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지금 4개의 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언론. 언론, 뭐라고 해야 되지? 언론 공개, 언론 앞에서 발표하는 거 뭐라지? 방송에다 발표하는 거? 기자회견? 그래서 프레스 릴리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공지사, 노티스, 그 다음에 아티클, 신문 기사, 그 다음에 이메일 나와요. 이걸 읽어보란 얘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글은 풀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풀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읽으면서 그냥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봅시다. 세실 몬로우라는 사람이 컴마 누구냐면 파운더, 창립자이고 프레지던트 회사니까 회장님이 될것 같아요. 몬노우스의 회장님인데 또이 사람 이 회사가 뭐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A를 뒤에 설명을 하고 B를 또 설명을 하는 것인데 앞에 것을 이렇게 뒤에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좀 어렵게 동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실 몬로우라는 사람 말하고 어떤 사람인지 말한 다음에 몬로우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럼 이건 사람이고 이건 회사죠. 회사를 설명하는데 리버풀에서 가장 큰 리테일 클로스라는 말이 옷이니까 옷을 판매하는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뭐 했냐면 어나운스 발표했습니다. 뭐 한다고? 그 사람이 여기다가 돈을 기부한다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야. 동사들에서는 절대로 to 부동사나 ing나 pp는 안 됩니다. 무조건 틀려. 그래서 D는 무조건 틀립니다. A하고 B하고 C에서 고르면 되는데 발표를 했으니까 기부를 할 거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A가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장. The 펀드는 드라이브 프롬 어디서 왔냐면 세일즈 오브 티켓 투 파티. 파티가 어젯밤에 열린 파티가 있는데 그 파티에서 돈을 모금했나 봐요. 컴퍼니는 어떤 컴퍼니? 옷 회사죠? 옷 가게. 네, 옷 가게에서. 옷 공장에서 파티하는 게 이상하고, 직원들 일하는데. 그리고 A하고 B는 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미스터 몬노우라는 사람은 프리젠트 제공할 건데, 체크 수표를 제공할 거예요, 센터. 이 센터는 아까 말했던 애기 센터입니다. 이제 많이 줄어들죠? 언제 할 거냐면 tomorrow at its opening ceremony 즉 개회식 때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시간 동안에란 뜻으로 나올 때이 동안에란 말이 여러 말이 있는데 영어에서 over란 말을 써도 동안에가 되고 다시 동안에가 하나 둘셋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배울 5번입니다. 1번은 뒤에 뭐가 나오냐면 주어 동사가 나오거나 ing가 나오고 트링은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어떤 명사가 나오냐면 정해진 명사 즉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고 토익 배우는 사람은 미팅을 써야죠. 회의 동안에 네, for는 뒤에 기간이 나오니까 숫자가 있는 기간이 나오게 되고 5번은 지난 뭐뭐 동안에라고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during하고 for의 차이가 굳이 있다면 얘가 지금이라면 yesterday까지가 for고 여기를 durin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기간이 있는데 살짝 넘어가는 기간이 오버라고 보면 돼요. 됐죠. 오버 다음에 뭐가 나오면 어떤 기간이 나오면 기간 동안이라는 뜻이네. 됐냐? 네. 잘 봐. 네, 여기죠. 그러면 몇 년 동안의 임으로 여기는 현재 완료를 쓰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내용이 거기다 나왔고 돈을 기부한다는 내용이잖아. 미스터 먼노우 씨는 오거나이즈드 조직하기를 세벌 펀드레이징 이벤트 펀드레이징 이벤트를 통째로 해야 돼. 되게 잘 나옵니다. 기금 모금 행사입니다. 기금 모금 행사를 계속해서 주도해 왔는데 For charitable intuition, 즉 자선단체 그 다음에 커뮤니티 센터니까 아, 서부문화센터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 정도. 오프닝 세리머니는 10시 시작할 겁니다. 커뮤니티 센터는 수업을 할 겁니다. 이거 전혀 안 맞고 어제 저녁의 이벤트는 제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모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부했어. 미스터 모노우 씨는 어떤 걸 계획하고 있냐면 새로운 로케이션을 런던에다가 이건 아닙니다. 즉 어제 밤에 파티했는데 돈을 모아서 기부할 거다가 전체적인 내용이니까 A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B하고 D로 완전히 관계없고 그래서 A하고 C에서 고르면서 C가 좋겠다 맞지. C는 말 그대로 문맥을 따라왔냐 전체 내용을 이해했냐를 물어보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단어 정리를 해볼까요? 이런 경우는 딱 펀드레이징 이벤트 기금 모금 행사 이게 핵심이었죠. 다른 거는 뭐 단어가 어려운 게 없었던 것 같은데 느낌에 네 그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들어가서 자 공지사항입니다. WXO 라디오 튠입니다. 아 라디오 턴 WXO 라디오가 50살이 되었어 이 말이야. 자, 2월 3일에 WX 라디오가 셀레브레이트 뭘 할 거냐면 50주년 기념회를 축하할 겁니다. That is half a century, 100년의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Stimulating, 자극을 했어요. 뭐를 자극을 했어? 아, 자극적인, 즉 남한테 활기를 주는, 라디오니까 프로그램이 왔겠죠. 다른 건 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오버 더 이어스 몇 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리스너들한테 브레이킹 뉴스도 주고 소프트 프로보킹 스토리도 주고 파퓰러 뮤직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브레이킹 뉴스는 깨는 뉴스가 아니고 속보. 왜냐면 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깨고 들어오니까 그래. 그 다음에 소프트 프로보킹이란 말이 좀 어렵네요. 프로보커 도발인데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좋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도 전달해주고 팝음악도 전세계에 있는 팝음악도 전달해주었습니다. Now we invite 우리는 초대를 할 거예요. Celebrate with us 우리랑 같이 축하하도록 during an opening house. opening house를 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보이는 라디오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이 시간에 어디에서 여기에서 투어를 하시고 볼수 있어. 뭘볼수 있어? Some of the behind the scene. 우리나라 말로 behind, 즉 뒤에 있는 것이 뭔지를 볼수 있게 되고, 데몬스트레이션의 데모란 말합니까? 데모? 시연. 오디오스 시연하는 네, 보여줄 수 있어요. 아워 디지털 이 오디오 이퀴먼트, 우리의 디지털 오디오 장비들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뭐할수 있어? 투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볼수 있고, 세 번째 이걸 할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할수 있는 걸 찾으면 돼요. 세 번째 할수 있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 뭐지? 아 어렵다. 위드로컬 라디오 스테이션 뭐지란 말이 합병하다 할때 합치는 거거든요. 합치다. 그럼 합치는 것은 같이 하는 거야 아니면 따로 하는 거야? 당연히 위드가 나옵니다. 당연히. 그래서 뭐지 위드랑 같이 해야 돼. 그다음에 you can even meet some of our favorite broadcaster. 페이보릿 가장 유명한 프로듀캐스트, 브로드캐스트는 방송하는 사람 맞나? 이거 같아요. 왜냐면 첫 번째는 뭐할수 있다 그랬고, 투어. 두 번째는 직접 보고, 세 번째는 이제 사람 만나야죠. 아이고. 그다음에 이건 말이 안 되고, 이 스테이션은 이 라디오 방송을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투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오프닝 하우스 is free. 오픈 하우스는 공짜지만, 하지만 레지스트레이션 뭐는 반드시 필요하다?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특별한 경우에 통째로 해야 돼. 아까보단 좀 쉬웠고. 1506번의 두 번째 문제. 우선 체크해놔. 신문 기사니까 어렵겠네. 6월 8일. Today, 오늘 브레이톤 시티 카운슬이 어프로브 계속 나올 거야. 승인하다. 어디 승인했냐면, 어그리먼트는 동의, 협정 체결 뭐 이런 겁니다. 엔터프라이스는 회사예요. KGRM 회사와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승인했어요. 그러면 이 협정 아래에서 KGRM이라는 회사는 22에이커의 땅을 뭐할 겁니다. 이거죠. 뭐할 겁니다. 이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동으로 이런 게 해석이 잘 되면. 그 다음에 프로포스 아 우리말로 제안. 그럼 뭐라고 제안했냐면, KGRM이 땅을 뭐할 거라고 제안한 거잖아. 그것이 콜포는 다시 하니까 어렵네. 콜포는 에스크 포고 요구하다라는 뜻이. 뭘 요구하냐면, 빌딩 뭐를 지을 거다. 보스 아피스 도시 아피스도 짓고 리테일 스토어도 짓고. 그럼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이죠. 이 땅에다가 첫 번째 회사, 두 번째 리테일 스토어니까 리테일은 뭐? 오, 그렇죠. 흔히 말하면 가게. 샵은 이제 말할 때 쓰는 말이고, 리테일 스토어는 글쓸때 쓰는 말이죠. 브리튼 시티의 메이어 회장이 키스 웨클러라는 사람인데, 세스 말을 하기에 그 사람이 뭘 환영하냐면, 무슨 기회를 환영하는 거죠. 무슨 기회를 환영하냐면, 밑에 보면 봐. 환영한단 말하고,
기포 담화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거 승리 담화를 했고, 아니다 미안합니다. 자, 우리는 기대한 담화라고 환영한 담화랑 똑같죠.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프로젝트하고 이 프로젝트 똑같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럼 이게 이거라고. 네. 직업이지? 네. 돈 벌어다 준 거야. 돈 벌어다 주는 거 영어로 전부 다 이코노미라 그래. 그래서 단어를 몰라도 거의 풀 수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밑에 그 다음 문장에서 완전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예측할 수 없는 자발적인 빈번하게 자주 발생하는. 자, he said 누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말했는데 I'm glad 기뻐요. It was finally approved 승인된 게 기쁩니다. After so many postpone이란 말은 네. 많이 미뤄졌기 때문에 드디어 이 형사가 돼서 기쁩니다 라고 했고, 그 다음 문장을 시티가 앵셔스 다음에 어바웃이 나오면 걱정. 앵셔스 다음에 2가 나오면 원투입니다. 이 아까 그 브랜턴이라는 시가 이 일이 진행 중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딜레이 뭐가 미뤄지는 것이 포스티피컬 전형적으로 항상 나타나는 일입니다. 뭐에서 이렇게 빅 메이저 큰 커머셜 상업적인 어렵네요. 그럼 A번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 시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행사가 생기면, 큰 공사가 있으면 딜레이가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하지만 테넌트란 말은 랜드로드의 반대말이에요. 근처에 있는 애들이 하지만 뭐를 했다? 레이스 컨선을 통째로 외워서 근심 걱정을 내세우다? 우리나라 말로 잘 모르겠네요. 뭐에 대해서 건설할 때 소음이 없잖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 다음 Despite city officials promise to grant company a long-term agreement they now have. 이때는 grant란 말이 준다는 뜻이고, 회사가 협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리컨스도 고려한다는 뜻이면 이건 완전 이야기 뒤집는 겁니다. 그 다음에 city member가 보통 3 different proposals from the architect 건축가로부터 카운슬 멤버, 카운슬은 계속 나오네요. 시의회 멤버들이 보토할 거예요. 투표할 겁니다. 안 돼, 끝났어. 승인됐어.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면 건축가들한테 다른 제안을 받아가지고 투표한 거란 얘기라면 A하고 B하고 C란이 있는데 A는 이렇게 짓는 거고 B는 이렇게 짓는 거고 C는 이렇게 짓는 거라고. 네. 그래서 건축 안이 프로포스라고 이제 제안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셋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이미 끝난 거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디자인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네요. 예, 441번이. 이런 거 있으면 좀 건너뛰어야 되겠습니다. 시험 볼 때. 네. 142번. 아. KG 알미 스포츠맨 대변인이 KT 컨센트 익스펙트 기대하기를 프로젝트가 5년이 걸릴 거예요. 컴플리트 하기를. 하지만 코션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백이면 아, 뒤로 물러나는 거죠. 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일이 제대로 진행될 걸 수도 있지만 살짝 뒤로 물러날 수도 있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하고 기대도 하고 걱정도 하고 지금 계속해서 나온 얘기가 성사는 됐지만 힘들게 성사가 됐고 성사가 됐지만 그래도 힘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 우리가 프로바이더 제공했어요. 카운슬 의회에 우리의 최고의 뭐를 했는데 하지만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을 예측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걱정한다는 얘기죠. 42번 아규먼트는 네 논쟁은 안 되고 백그라운드는 뒷배경 안 되고 그렇죠. 추정이죠. 짐작. 아까 말한 것대로 어렵습니다. 신문 기사라. 카운슬은 시의회인데 시티 카운슬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미국은 시의회나 그런 이들이 되게 힘이 센 이유가 지방자치가 너무 발달돼 있고 미국 이제 50개의 주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주에 이제 주지사라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시티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지사하고 이제 얘네들이 굉장히 힘이 센 이유가 법이 달라요. 법이 나라마다 법이 다릅니다. 아니 나라마다 스테이트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뭐하고 텍사스에서는 뭐하고 텍사스에서는 텍사스는 아직도 조금 엄격해서 사람도 되게 많이 집회를 많이 해요. 법도 엄하고 캘리포니아는 좀 뭐해서 좀 이제 좀 자주 놀고 사람도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뭐 동성결혼 같은 것도 뭐 이제 허락을 한다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법이 다르니까 여기서 저기로 도망가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여기서 도망가면 사형 안 당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연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 잡으러 다니는 게 FBI죠. 그래서 시의회가 힘이 셉니다. 얘네들은 시의회에서 만약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하원 국회의원 정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안 한다 그러면 시에서 움직이지 못해. 그래서 시의회가 몇십 명씩 있어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시장이 설득을 하고 계속 그런 걸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상황 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시장이 합니다. 그래갖고 이게 안 된다 말이야. 나도 시의회에서 아무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가벼운 글인데 잡지를 구독해가지고 생기는 일에서 나타납니다. 구독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하니까 서브스크립션이라고 적어서 구독이라고 적고 외국에든 구독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구독도 많이 안 하고 색도 아니지만 진짜인데. 그냥 책을 아예 안 했잖아. 그래서 구독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들이 캐나다에 있는데 그런 걸 처음으로 아시는 분이 될 거예요. 이런 말이잖아요. 처음으로 알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잡지에서 최신 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밖에 안 됩니다. 여기 되게 쉽게 나오고. 다음 지금이잖아요. 네, 지금 이제 구독을 하셨으니까 아~ 굉장히 빨리 이제 신문을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Your first issue, 아 이슈란 말은 문제라도 또 있고, 그다음에 어떤 문서 같은 것을 발행하다도 또 있어요. 그래서 지폐 같은 것을 내는 것을 이슈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잡지에 이런 거 여러분 특별한 건 썸머 이슈입니다. 썸머 이슈
그래서 잡지 첫 번째 권, 첫 번째 권, 첫 번째 호가 도착할 거예요. 며칠 안으로. 그 다음에 각각의 이슈는 보내줄 겁니다. 매월 첫 번째 달에. 계속해서 이제 잡지를 어떻게 공급하는지를 말하고 있고. A번에 투부동사가 맨 앞에 있고 컴마가 있으면 무조건 해야 돼. 오케이. 그다음에 place a subscription을 통째로 외워서 구독을 하다. 그다음에 이렇게 외워서 주문하다. 네, 통째로 해야 돼. 그럼 주문하기 위해서라고 시작하지. 아니 저기 여기에서는 지금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구독했는데. 2번 If you do not receive your copy in a week, 일주일 전에 받아보지 못하셨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적당합니다. 아티스트가 초대될 겁니다. 당신의 작품에 뭐, 이 사람은 작품이 아니고 이 사람은 리더 독자입니다. 독자. 첫 번째 콘서트 말이 안 돼. 이거는 미술 잡지야. 그다음 당신의 구독이 어떤 것을 허락하거나 가능하게 할 거냐면 여기 여기 여기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죠? 네. 형용사 명사 자리입니까? 명사를 골라야 돼요. A하고 D인데 올라오는 목적어 다음에 to가 나오든지 명사가 나오든지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번입니다. 네. 명사. 좀 보세요. 네. 그 다음에 All you need to do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Using 뭘 사용해서 Subscription number 뭐를 사용해서 구독자 번호와 구독자 비밀번호를 사용하면 되고 Which 그 구독자 번호와 구독자 비밀번호는 이러면 돼. Which하고 Who가 나오면 항상 앞에 거를 똑같이 사용하면 되니까 네가 발견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어? 바로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In close는 동봉된 Enrollment 등록 양식에서 자, 잘 봐. 인클로스란 말은 되게 잘 써요. 편지 안에다가 뭔가를 다른 거를 넣었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인롤이란 말은 오늘 배웠던 리지스트랑 같은 뜻입니다. 롤이란 말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런 거야. 두루마기. 옛날에 두루마기 같은 거 딱 펼쳐가지고 쓰는 거 있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나 외국이랑 똑같습니다. 그럼 이거 다시 이렇게 말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말아지겠죠? 그걸 보고 롤이라고 하는데 그럼 인롤이라 그러면 두루마기 같은 데다가 사람 이름을 적어서 예약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등록하다는 뜻이 된 거예요. 또 이제 인리스트라고도 하죠. 리스트에 올리다 등등. 그래서 전부 다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잘 나오는 게 폼인데 토익에서 엄청 잘 나옵니다. 엄청 잘 나와. 네, fill out the form이라고 잘 쓰거든요. 네, 왜 쓰다나 말 안 쓰고 채우다나 말을 쓰냐면 이게 폼이 있으면 입학 양식이라고 치면 이름 쓰고 이렇게 쓰잖아요. 이제 write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쓴다고 한다라고 하면 form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여기를 채우는 것의 느낌이니까 fill out the form이라고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fill out the form이라고 하면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고 그래서 양식에서 애시 되면 조금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런 느낌이니까 종이 위에다가 쓰잖아요. 온페이퍼 이런 것처럼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오늘 단어가 되게 어렵네.
혼자 풀때 몰랐는데 확실히 수업을 해봐야 돼. 특히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141번. 141번 ABCD의 단어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고, 그리고 신문기사라서 당연히 넷 중에서 가장 어려운 형식의 그림입니다. 당연히. 왜냐면 이제 여기 나오는 여기 프레스 릴리스 같은 경우는 오늘도 뭐 이재명 시장이 뭐 발표했다 이런 식이니까 말투하고 똑같고, 노티스도 공지사항이니까 쉬운 말로 쓰는 게 맞고, 다음 이메일 같은 경우도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글이 아니라고 친다면 신문기사가 당연히 어렵겠죠. 글이 좀 길고. 네, 그래서 단어가 좀 어렵고 상황을 조금 짐작하지 못하면 네 문제 중에 한 문제를 꼭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럼 어디야? 이제 다음 시간에 파트 7을 하겠습니다. 내일 9시에 할까요?